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댄서 네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댄서 네임은 포라라고 하고요. 와쿤쌤께서 지어주셨는데 제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그 포켓몬 중에 뽀뽀라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서양스럽게 바꿔서 포라라고 지어주셨어요. 무브먼트에서 현재 듣고 있는 수업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스승님의 닉네임 혹은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무브먼트에서 포니쌤한테 마킹을 듣고 있습니다. 아, 포니쌤 굉장히 멋있는 선생님이죠. 네, 그러면 그 포니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무브먼트 클래스 친구들 레벨에 맞게 항상 예쁘고 좋은 루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인가요?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진짜 진심인가요? 자, 진심이라면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만 해주세요. 진심이야. 나는 진심이야. 나는 진심이야. 나는 진심.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의 매력, 와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다운 걸 게이 춤에서 비롯된 거니까 커밍아웃을 하려고 이렇게 춤을 표현했으니까 가장 자기답고 그거에 또 스토리텔링과 드라마를 하는 것이 와킹 댄서 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댄서 혹은 크루가 있나요? 저는 립제이 쌤이랑 와쿤 쌤이랑 티나 쌤이랑 포니 쌤 좋아합니다. 아, 포니 쌤이 네 번째로 좋은 거네요. 아니요, 순서는 그러면 이쯤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쿤 립제이 쌤 하나 둘 셋. 너무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알겠습니다. 피너쌤 포니쌤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 아, 포니쌤 4등이시네요. 자, 아닙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포니쌤. 아, 좋습니다. 네. 포니쌤 1등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게 무브먼트란 아주 감사한 존재입니다. 아, 감사한 존재다. 끝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 진심이 안 느껴지네? 이거 진심이 안 느껴지네. 자, 진심이라면 앉았다는 느낌 두 번 시작. 시작. 하나. 나는 진심이다. 나는 진심이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댄서가 되겠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추는 댄서가 되고 싶고 그리고 효진쌤과 승한쌤께서 항상 말씀해주시는 좋은 댄서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열심히 연습하고 행사도 많이 참여해서 어쩌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끝! 이것으로 양세형에게 쇼터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춤터뷰가 있다! 와킹하는 이수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 와우! 아, 나 얼굴 안 나오네. 아, 너 자꾸 뒤로 가, 나 아까 뒤로 가. 아니, 숨이 너무 가까워서. 아, 초광각 카메라 있잖아, 아까 보여준 거. 아, 그래요?